계란 매일 6알 먹으면 뇌가 진화합니다. 그 결과 뇌는 즐겁고 행복해지고 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.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. 살아있는 오메가3 계란 어떻게 뇌를 젊게 만들까요? 통합식약 전문의 루저입니다. 계란은 뇌건강에 가장 좋은 슈퍼푸드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계란은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오메가3.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계란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이 계란 하나에는 오메가3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비타민 D3. 비타민 D3가 뇌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뼛을 쪼인다. 부족하죠.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이 계란을 하루 6개를 먹으면 충분히 비타민 D3가 공급이 됩니다. 세 번째는 뇌에 좋은 콜린,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뇌 안 좋으신 분들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. 그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계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. 네 번째는 L세린. L세린이 포스파티딜 세린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것도 이 계란에 풍부히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시틴. 두뇌에 레시틴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계란에 풍부히 들어있습니다. 이 레시틴은 특히 유화제로 쓰이거든요. 식이용유 듬뿍 넣고 계란을 닦게 넣은 다음에 휘저으면 마요네즈가 만들어지죠. 왜냐하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버터 기름이잖아.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계란의 이 레시틴이 섞어서 버터를 소화시켜주는 거예요. 담낭을 제거해서 담즙산이 잘 안 나와. 이런 분들이 계란이랑 기름 끼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은 소화가 되는 거예요. 계란 레시틴 때문에. 그러니까 뇌 건강에 좋은 계란. 첫 번째 오메가3, 두 번째 비타민 D3, 세 번째 콜린, 네 번째 세린, 다섯 번째 레시틴이 들어있는 계란을 꼭 매일 하루에 6개씩 소금을 많이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. 만일 계란이 소화가 안 된다. 계란을 절대로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. 계란만 하나만 소화시키기에도 위장은 힘듭니다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위산이 많이 안 나와요. 그러면 더욱더 소화시키기 힘들겠죠? 소화가 안 된다고 계란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밥을 먹지 말고 계란 한 개만 드세요. 좀 익숙해지면 두 개 드세요. 그리고 베타인 HCL 위산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은 위산 양이 늘어나니까 계란이 쉽게 소화가 됩니다. 계란 하나 먹는데 사활을 걸고 나의 뇌를 살리는 음식이 계란이다. 계란은 하루에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.